그 오히려 안녕하세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드디어 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대한 정보가 중국에 떴습니다. 레위 다펑 방서 위징, 그러니까 이제 그 태풍 네우와 강풍에 관련된 황색 경보 경고가 왔다. 경고가 발령됐다. 그 다음에 DSR 태풍 12호 태풍 오마이스, 이게 오마이스입니다. 오마이스가 지장 성장, 곧 성장할 것이다. 후 혹은 장자의 쩌리동로 이쪽에 상륙할 것이다. 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대한, 아오마이스에 대한 이것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보시면은, 진천 오늘 아침 15일에 일본 기상청에서 지금 북서태평양 그 저기압, 그 열대 저기압 TD에 대한 번호를 드디어 부여했답니다. 오늘.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내에 곧 이제 이것이 열대 저압부가 12호 태풍 오마이스, 중국말로 하면 아오마이스가 되는 겁니다. 오마이스가 곧 이제 그 발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일본 기상청에서 오늘 아침에 그 열대 저압부에서 번호를 부여했다는 얘기고요. 그다음에 이것이 24시간 내에 12호 태풍으로 곧 그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드디어 중국 정부가 아니고 중국 기상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드디어 이제 떴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12호 태풍이 실제 발생할 것으로,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12호 태풍이 실제 발생을 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8월 15일 오전 9시에 쿠이화 바하, 그러니까 쿠이화, 이건 해바라기라는 얘기, 해바라기 8호 인공위성의 이름이 해바라기고요. 이 해바라기 8호 인공위성이 관측을 했답니다. 그러면서 이 열대저압부 TD를 적외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. 지금 이게 지금 이 해바라기 8호 쿠이화 바하 웨이싱과 그 해바라기 8호 위성으로 지금 찍은 그 인공위성 사진입니다. 지금 이게 곧 이제 그 TD 번호에 대해서는 일본 기상청에서 붙였고 이름을 24시간 내에 이제 태풍으로 곧 발생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은 유럽 중기 예보 센터의 관측이 되게 가변적으로, 역시 태풍은 말씀드렸죠. 여러분 변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가변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, 왜냐하면 지금 우선은 일본에도 상륙할 수가 있고 한국에도 상륙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. 그다음에 중국에, 여기서 워거는 중국이죠. 중국에 상륙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일본, 한국, 중국에 다 상륙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은 좀 의외인데요. 네, 저도. 지금 그러면서 보시면은요, 이 내용을 보면은 열대 고기압이, 그러니까 보시면은 열대 고기압이 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중국의 광동성, 타이완, 대만, 후지엔 이쪽에 상륙이 가능할 것이고, 근데 만약에 열대 저기압이 이제 열대 고기압이 그 동쪽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갈 수가 있다. 지금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열대 고기압이 서쪽으로 갈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일 것이죠. 중국이나 대만. 그 다음에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한국과 일본, 당연한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그 열대가 결국 열대 고기압의 그 얘기, 열대 고기압에 따라서 이것이,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으로도 올 수 있다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태풍 12호 오마이스에 대해서 좀 향후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오늘 오전 그 아침에 9시 13분에 중국의 하얀다오 말씀드렸죠. 저기 그 광동성 밑에 하얀다오 그쪽에 12개 시와 현에 지금 그 뇌우에 대한 발표, 뇌우라든지 강풍에 대한 황색 경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12호 태풍이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
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